수지 좋아졌어요. 안녕하세요, 크록스맨입니다. 여기는 베트남인데요. 오늘은 베트남 프로농구 선수 사이공히트에서 활약 중인 김지수 선수를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현재 사이공히트 소속에서 가드를 맡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한번 한 게임 해보자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케이. Let's go. 네, 뭐 아주 딱히 안 힘들어요. 근데 힘 되게 세시더라고요. 오셨어요. 되게 놀랐어요. 몇 개 같아요? 아니 뭐 자꾸 페이드가 있었는데 베트남에 그런 선수 어디 있어요? 아, 나 적응이 안 된다. 콘크리트 바닥이 너무 미끄럽고 차고 나가지 못하지. 나 지금 더 빠르고 힘드니까. 힘들어. 씨.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 지금. 땀 나니 지금? 네, 땀은 좀 나는데 그래도 뭐 이거 너무 뭐 괜찮아요. 지금 최근 몇 프로 쓴 것 같아요? 50%. 50%? 네. 널널하네. 더워요, 너무. 엄청 더워요. 보는 거 아니지?
아, 울고 싶다, 진짜. 수지 좋아졌어요. 아, 왜 저 쉬다 쉬었다 알려주세요. 솔직히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지. 마지막 힘을 아껴뒀네, 형이. 아, 힘이 너무 세요, 근데. 저보다 너무 세요. 베트남 리그 이 정도 힘 가진 사람 없어요? 가드 중에? 가드 중에 없죠. 그래, 대부분 좀만 밀면 딱 나가서 또 드리블 할 텐데.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타임 무제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얘기하긴 했는데. 그래서 허락했잖아요. 예? 아, 근데 이렇게 맞죠? 아, 예 했어, 안 했어? 예, 아, 그럼 아니오라고 했어야지. 내가 안 했지. 카메라에 들어갔나요? 카메라에 안 들어가죠. 소리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그냥 전체적으로 힘이 저보다 너무 세요. 베트남 선수들이랑 하고 크로스맨이랑 하다 보니까 그냥 레벨이 좀 다르더라고요. 슈팅도 너무 안 놓쳐요. 이게 페이드웨이 쏠 때마다 들어가고 레이업 할 때마다 들어가고 실수가 없으니까 저도 좀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.